6장 수업입니다. 6장은 레이쇼와 프로포션에 가는 것이고 에피소드는 7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어떤 비율, 퍼센트 이런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쇼입니다. 레이쇼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1분의 3, 그죠? 혹은 3대 1. 콜론을 이용하면 3대 1이 되고 플렉션 형태는 이렇게 1분의 3인데 이걸 3 to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 to 3죠. 이렇게 콜론해서 1 to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3분의 1은 콜론으로 쓰게 되면 1대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b분의 a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이렇게 A 나누기 B 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는 A 대 B 영어로 A to B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은 의미다. 같은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equivalent rati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equivalent equation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equation 대신에 ratio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equivalent equation 할 때는 여러 개의 equation들이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동등하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ratio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1분의 5는 1분의 5에다 2 곱하기 2를 한 것과 같죠. 왜냐니까 2 곱하기 2는 1이잖아요. 그죠?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1분의 5 곱하기 2분의 2는 우리가 이전에 프리 알지브라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져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되죠. 그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다라는 거죠. 1분의 5와 2분의 10이 같다는 겁니다. 그죠? 세 가지 논리로 정리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해줄 경우 1을 곱해주면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것이 Multiplication Identity of Product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3분의 3이 그러니까 1이고 3분의 3이 되는 거죠. 왜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은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은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따라서 3분의 3도 1이고 2분의 2도 1이고 X분의 X도 1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과 3을 곱한 3과 5와 3을 곱한 15, 3분의 15는 1분의 5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분의 5는 1x분의 5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1분의 5는 1x분의 5x. 이것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equivalent ratio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equivalent equation의 ratio 버전 이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 시키면은 b분의 a는 b분의 a 곱하기 1과 같고 1은 x분의 x로 표현할 수가 있고 따라서 bx분의 ax는 b분의 a와 같다는 거죠. 그죠? 이건 그냥 그대로 나누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16분의 24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니까 이번에 거꾸로 밟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의 5가 2분의 10 혹은 3분의 15와 같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3분의 15는 거꾸로 2분의 10 혹은 1분의 5와 같아지는 거죠. 그게 나누기입니다. 그죠? 3분의 15를 각기 3으로 나누게 되면 1분의 5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분의 10을 각기 2로 나누게 되면 분자 분모를 2로 나누게 되면 1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잖아요. 따라서 거꾸로 1분의 5가 2분의 10과 같으면 2분의 10도 1분의 5와 같은 거죠. 그래서 16분의 4를 같은 것으로 나눠준 값 8분의 12와 같아지고 이것을 각기 4로 나눈 4분의 6과도 같아지고 각기 8로 나눈 2분의 3과도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분의 24는 8분의 12, 4분의 6, 2분의 3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곱하기로 진행됐던 순서와 거꾸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같이 참여되는 거죠. 왜냐니까 A와 B가 같다. 이 말은 B와 A가 같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이션은 가장 간단한 폼, 그러니까 16분의 24도 있고
8분의 12도 있고 4분의 6도 있고 2분의 3도 있을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것이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simplest fo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implest form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continued ratio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ratio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냥 A to B, B to C, A to B to 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오일 탱크의 용량이 200갈론이고 현재 50갈론의 오일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오일 탱크에 있는 오일의 양과 그리고 그 탱크의 용량 간의 레이쇼를 찾아봐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탱크의 용량분에 탱크에 들어있는 오일 200리터분에 200갈론분에 50갈론. 이것을 가장 심플스트 폼으로 하게 되면 4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얼마나 차이 있느냐 하니까 4분의 1만 차이 있다는 거죠. 50갤론짜리 통에 200갤론짜리 통에 50갤론이 들어있는 경우 우리는 4분의 1만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6.4온스와 1파운드 간의 레이쇼를 구해봐라. 근데 우리가 온스와 파운드를 좀 잘 모르죠. 이건 이제 미국식 계량 단위입니다.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어차피 우리 미국에도 가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계량 단위로 알고 있는 게 좋죠. 1파운드는 6.4온스입니다. 파운드와 킬로그램 간의 차이도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따라서 이것은 16온스분의 아닙니다. 1파운드분의 6.4온스는 16온스분의 6.4온스입니다. 왜냐하니까 1파운드가 16온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16분의 6.4고 각기 10을 곱해주면 160분의 40이고 이것을 가장 심플스트 폼으로 하게 되면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1과 4분의 3과 1과 2분의 1의 레이쇼. 그러니까 분자는 1과 4분의 3이고 분모는 1과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1과 2분의 1분의 1과 4분의 3인데 이거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레이션은 나누기와 같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나누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요 녀석을 다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누기는 뒤에 있는 것을 리버스 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곱해주는 것과 같죠?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것은 simplest form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6분의 7 또는 7대 6, 7 to 6가 되는 거죠. 그죠? 각자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